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바로 길리슈트 사마귀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리슈트 사마귀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 의아해하실 건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로 길리슈트 사마귀는 이끼 사마귀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끼 사마귀냐면 자 여기 뒤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 맞다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요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끼인데요 여기에 사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길리슈트를 입고 있어서 모르는 거거든요. 오, 깜짝이야. 이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이야, 에그박사님께서 오늘 길리슈트 사마귀를 잡는데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먼 인도네시아까지 와주셨습니다. 자, 진짜 얘네가요, 너무 잘 숨어있기 때문에, 진짜 잘 찾아야 됩니다. 어딨니? 오, 집중한 모습 멋있네요. 자. 진짜 어디 갔지? 제가 지금 10년 동안 여기... 혹시 장인? 사마귀 네, 장인? 10년 동안 여기 있는 사마귀를 찾고 있는데 아직 한 마리도 찾지 못했네요.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어디 갔지?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은신을 잘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없어요. 안 보입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 나무가 또 있는데 옆에 나무로 한번 가볼까요? 야 오늘 딱 두 마리 아니면 딱 세 마리만 한번 찾아봅시다. 세 마리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소문 듣고 인도네시아까지 왔는데 야, 어딨지? 이게 좀 레어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그박사 팀 형들이랑 우리 헌터분들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주시네요. 자, 한번 저는 저기 멀리 있는 오! 진짜요? 우와! 어디 있어요? 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운박사님이 가르쳤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길리슈트 사마귀입니다.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한번 제가 손으로 오! 움직인다! 오! 이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야, 좀만 내려보겠습니다. 잡지는 않고. 우와, 근데. 잡지는 않고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근데, 와, 무지막지하게 작은데 이거 개미 아닌가요? 에그 박사님, 여기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우와! 우와, 근데 진짜. 어디 있어요? 야, 잠시만요. 저도 다시 찾아야죠. 이 친구 치킨 많이 먹게 생겼네. 와, 진짜 이 친구는 100% 치킨 각입니다. 우선은 지금 확대를 해서 그런지 좀 너무 작아서 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좀 제가 한번 채집을 해서 모아서 따로 실내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채집 성공. 헌터분께서 저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사마귀인지 이끼인지 뭔지 개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앞다리가 있어요. 우와 앞다리랑 얼굴 보면 사마귀가 많은데요 배보니까요 날개가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이거 애기인가? 한번 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겸 저쪽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되게 많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헌터님이 추천한 곳으로 렛츠 고고고고 이동. 가가. 어덜트? 이게 어덜트. 이게 성체라고요? 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성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어, 날개 자체가 없대요. 이야. 와, 여기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도 한번 채집을. 가가가. 우와, 수컷이네. 우와. 메일로 보낸다고요? 자, 우선은 수컷이랑, 수컷이랑 암컷이랑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선은, 오이고, 수컷을 잡을게요. 오이고, 오, 빠르다. 오, 역시 서포트. 야, 에, 야. 혼자 잡는 것보다 둘이 잡는 게 더 좋죠. 네, 어, 너무 편해요. 일단 한, 한 곳에 같이 넣어볼까요? 네, 이 친구도 바로 제가 유인 작전. 유인해서 바로 한 명 더 생존 탈락시키십시다. 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야! 자, 암수가 그러면 한 방에 들어가는 거네요? 우와!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강제 결혼인가요? 어, 그 다음에 좀 불필요하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왕 많으니까 컷 한 마리랑 암컷 두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 야, 너 혹시 딜리슈트 도마뱀 킬러니? 야, 이 친구는 하우스 게코 종류 같아요. 자, 우선은 오, 엄청 크다.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죠? 자, 여기 어플이 없네요. 플래시 플리즈. 어, 밑에 있었어요, 밑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수컷이다. 이 친구는 암컷보다 네. 딜리슈트를 벗은 듯한 느낌인데요? 어, 자신 있다 이건가? 네.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약간 좀사마귀 닮았어요. 아기 사마귀 같아요. 아기 사마귀. 네. 갓 태어난 아기 사마귀 크기인데, 어, 개인적으로 이게 이끼 사마귀는 제 생각에 취향 저격은 바로 암컷인 것 같아요. 베이비. 자, 여러분들 이게 베이비인데요. 어느 정도 작냐면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암컷이고 작을 때도 성별이 구분이 되나 보네요. 수컷처럼 생기진 않았네요. 아, 수컷은 이제 더 이상 수컷은 더 이상 채집 안 하고요. 암컷만. 오! 여러분 보셨어요? 오, 얘도 사냥할 수 있는 작은 벌레가 있어요. 냠냠냠냠. 약간 붉은 색깔 벌레를 잡아먹네요. 약간 사과 맛인. 어. 정부령님. 네? 진짜 배틀그라운드처럼 딜리슈트를 입고 있으니까 더 사냥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막에 있는지 모르고 먹잇감이 다가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뭇가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자, 여러분들, 어, 여기에 작은 친구 암컷이 있는데 이 친구까지만 채집을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얍. 야, 잡았습니다. 쏙. 오, 잡았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제가 복귀한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좀 더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끼 사슴벌레는 바로 진짜 길리슈트처럼 이렇게 은신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마귀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 애완 멘티스로 만약 애완 사마귀로 기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는 한 나무에서 같이 서식하는 걸 많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아서 비바리움처럼 작은 나무 이끼로 해서 꾸며서 길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기후가 항상 20에서 낮으면 18도에서 높으면 한 30도까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도 강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사실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명이 짧던 길던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선 비주얼상이나 크기상이나 합사가 가능하다는 점부터 우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 진짜 길리슈트 입은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한번 확대를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좀 잘 보이네요. 등갑이 이제 배가 쭈글쭈글하고 갑옷 입은 것처럼 약간 겹겹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조금 더 작은 영수인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애가 완성체급인 것 같은데 완성체급이어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야, 이런 친구들은 영상에 진짜 꼭 담아둬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신기한 이끼사마귀를 저도 봐서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고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